제가 예. 한 30년 전에 개를 한 300도 이상 한번 키워봤어요. 이게 예. 88년도에 그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올림픽 하기 전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 개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개를 그때는 고가를 들여가지고 개들을 한 300마리 정도 만들었는데 저 얘기하자면 개파동 같은 그런 게 와버렸어요. 이제 개를 싹 치웠는데 이 그때 키웠던 진돗개 생각이 나서 제가 한 10여 한 10년 정도에 그 저 서산 아산 이쪽에 가서 좀 내 나름대로 그 진돗개 이제 미견도 이렇게 끌고 다니던 거. 네. 그런데 가서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내 나름대로 좀 고가를 주고 이쁜 개를 빼왔어요. 빼와서 키우다 보니까 그 국권협회 개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한 눈이 좀 찢어지는 것 같고 뒷다리가 좀 빳빳이 서 있는 게 뒤로 좀 심차게 뻗어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국권협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무종 총재님한테 전화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그 유튜브 내 나름대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 개 좀 감정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걔는 겉모양은 이쁜데 이거는 기주물이 들어간 거다. 다리가 길고 귀가 약간 섰고 눈도 좀 찢어졌고 우리 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를 오래 키워보신 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총재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단점이 다 위로 붙어 있고 눈에 눈동자 단점이 위로 붙어 있고 눈동자들이 동그랗고 다리가 약간 짧은 듯 하면서 이렇게 찜빡처럼 축소가 돼 있더라고요. 걔들이 이렇게 그냥 쭉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된 개처럼. 아 그래서 이게 뭐가 내가 키우는 개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에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총재님한테 한 마리 좀 달라고 좀 가격을 떠나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총재님도 진짜 거기 보니까 특출난 강아지가 없으니까 그럼 일단 성견을 하나 가져가시오. 성견 가져가서 새끼를 한번 내보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견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 옛날 개하고 성품도 엄청 강해고 먼저 개들은 이렇게 싸우다가도 금방 그 뭐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고 그러나 하여튼 자기가 좀 안 되겠으면 금방 꼬리를 내리는데 이거는 보니까 성품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토종 진돗개가 이런 맛에 저 국견협회 토종 진돗개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한 몇 개월 전서부터 저는 국견협회 개를 오래 키우진 않았어요. 이게 몇 개월 전서부터 그래서 이제 국견협회 개를 그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한테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나 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배우고 총재님한테도 이제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를 국견협회 개를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내한테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서 지금 매력이 빠진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다른 게 하고 성품도 다른 거 했던가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달라서 좋은 게 아니고 매력을 느끼게 매력에 예.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와도 처음에는 한번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식구야 내 이렇게 걔한테 몇 번 주입을 시켜주니까요 애기더라고서도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그 개의 매력이 빠질 수뿐이 없는 그런 진짜 토종 진돗개가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님께서 막 미소를 이렇게 띄셨는데 막 인터뷰하실 때 이 진돗개가 말만 못하지 사람 같다 다 알아준다는 그런 게 이제 그 막 말씀하실 때 공감이 가서 이렇게 그 그럼요. 웃으시는 예. 그 애들이 참 예. 우리가 보면 식구 같고 예. 지금 우리 아우님 얘기한 것도 예. 이제 얘들이 모르는 사람 들어오는 게 난리를 내도 주인하고 같이 오면 식구라는 걸 빨리 결치를 해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자기 식구같이
똑같이 친절하게 하고, 얘들의 이제 장점은. 예, 됐어요. 예. 근데 다. 잘못했을 때 혼내를 하고 목줄을 잡고 매를 싹 들으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수능을 해요. 네. 바다 기면서 잘못하면 수능. 그 다음에 한두 번만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외람되게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다른 개도 그런 개는 많단 말이에요. 아, 진돗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애완견을 집에 키우다 보면 그렇죠. 영년은 그렇게. 이제 집에서 키운다는 건 사람하고 같이 계속 24시간을 안에서 부대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진돗개 키우는 사람들은 아 특별한 게 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개들은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교감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가르치지 않아도 뭔가 좀 빨리 머리가 영리해서 캐치되는 뭔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다른 것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남양주에 거주를 했고요. 예. 강원도 양구에다 그때 뭐 세컨드 집이라고 별장 집을 예. 좀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만 두 마리를 거기 있어 내놨어요. 예. 근데도 이렇게 나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안 짖어요. 근데 친구,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오면 막 난리를 치는데도 일단 이게 나를 주인으로 인식을 해놔서 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가면 잘 안 짖더라고요. 예. 몇 번 짖다가도 야, 아니야, 식구야, 식구, 주인이야, 이러면 그냥 안 짖더라고요. 예. 그래서 걔가 짖으면 걔 이름을 불러보라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짖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그런 예를 하나씩 들었는데 일반인들도 우리 개도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그 부분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필하고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예. 토종 진돗개들이 예. 개들이 그런 것은 거의 뭐 99% 100%가 예. 빨리 받아들이면서 빨리 그걸 하는데 예. 저도 애완견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가보면 예. 주인이 짖지 말라는데도 막 계속 짖는 예. 게 있고 그 애들은 이제 조금 그게 예. 약하죠. 예. 근데 토종 진돗개들은 제대로 된 애들은 그게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때 수능으로 이렇게 빠르죠. 예. 차이가 좀 있죠. 예. 애완견도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삼촌 말씀하시는 부분도 예. 영유에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개들보다 좀 빠르고 강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필할 때는 분명히 일반인들이 그냥 나도 이런 건 느껴봤는데 우리 개도 그런데 이런 걸 그 전에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필할 때는 분명히 어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확실하게 예.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진돗개들은 글쎄 뭐 장점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전에 왜 우리 그 회원 중에 한 분 블랙턴 암수가 있다가 인천 쪽에서 강도를 잡아놨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 전 모릅니다. 일화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그 KBS PD 와이프 분인데 블랙턴 두 마리 암수 길렀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강도가 잡혀 있어요. 잡아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경찰서랑 표창장을 받고. 아, 그 몇 년도쯤이죠? 그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아. 걔들은 지금 죽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국견의 배신도께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많이 이름 났죠. 아.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예. 사람을 물어도 꽉 안 물어요. 예. 옷을 물고 못 가게 하지. 제대로 뭐 정신이 없어서 싸울 때는 물겠지만. 예, 예. 그리고 잡아놔요. 도둑을. 내가 보기에는 그거 정말 예. 좋은 놈 한두 마리 키우면. 그죠, 예. 우리 그 보디가드 10명보다 낫지 않겠어요? 네. 왜냐면 얘들은 지금도 키우는데 저녁에 잠을 안 자요, 절대로. 그리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왔다든가 뭐 오게 되면 난리를 내죠 짖고. 그런데 이제 낮에 살살살 자지 저녁에는 걔들이 이제 그 의식이 예. 있나 봐요 그게. 나는 밤에는 주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아.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걔는 맨날 잔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도 맨날 안 잔대요, 걔는. 근데 걔는 수시로 자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건 수시로 자고 수시로 깨 있는 게 걔고 조금만 수시로 자다가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민감하게 일어나는 게 걔인데 그거하고 다르게 밤에는 아예 그냥 의식적으로 잠을 안 자고 집을 지키고. 절대 예. 안 잡니다. 예. 절대 안 자요. 그러니까 나는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예.
누가 그 주위에 뭐 이제 그 별장 같은 데 살아요? 예. 주위에 그 등산객이라든가 차 받치러 오면 새벽에 뭐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보면은 등산객들이 개입보다 와서 구경하려고 오니까 모두게 막 난리를 나는데, 낮에는 덜 그러는데, 밤에는 좌우지간 잠을 절대 안 자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가를 알아, 그래서. 예. 짖는 게 속도 틀려. 지나가면은 몇 번 짖다 마는데, 누가 주위에 집주인이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저희도 이제, 목양견을, 애완견을 아파트에서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에서 수년간 키우다가,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근데 이놈이, 이제 식구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 이제 부부께서 이제 집을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개집을. 개방을요. 근데 이놈이 전원주택으로 가니까, 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 그걸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 밖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밖에서 살 때, 산책을 할 때 누구나 만져도 괜찮은데, 이제는 내 담을 넘어오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택배 아저씨가 무심코 들어왔다가 이 중요 부위를 물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런 하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진돗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도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런 게 한 마리한테서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게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말씀 안 하셨지만 아, 이게 똑똑하구나 이걸 느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하죠. 예. 제가 10여 년 동안 지금 강원도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예. 저 한 2, 3일은 남양주에 있다, 2, 3일은 강원도로 가고 이래요. 예. 근데 내 10여 년 동안 키우고 있던 개하고 지금 그걸 저기 국전협회계로 바꿔놓은 거고, 얘네들 정신세계하고 하는 행동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선배님들을 뵀을 때는 외모를 가지고 영상을 저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잘생겼지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외모보다 일단 그 이제 매력을 느낀 게 처음에는 외모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같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렇죠. 그 느꼈던 그걸 저한테 지금 체감했던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행동 자세나 소품이나 머리 쓰는 거 판단력 이런 것들이 틀리죠. 아주 확실히 틀려요.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느낄 수 없는 매력이죠. 네, 맞아요. 좋은 거 키우다 보면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매력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주 가보셨나요? 아, 여주 안 가봤습니다. 아, 가보시면은 그게 좋은 뭐 진돌이라는 그 황구 소위 송재님 말씀하시는 작품이라는 게 그 이렇게 풀려놓고 길러요. 예. 그럼 안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자세만 잡지 뭐 짚고 막 하지 않아요. 그냥 싹 보고 있다가 이제 제1견사, 제2견사가 있는데 1견사, 2견사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100m 이상 걸어가죠. 총재님 딱 나오시게 되면 딱 앞장서요. 보디가드가 앞에 가서 이렇게. 근데 바로 앞에도 안 가고 옆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서 한 3, 4m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살살 보면서 이거 뭐 사람 같은 행동이 총재님 천천히 가시고 천천히 가시고 그리고 2견사 가서 볼일 다 보고 지키고 있어요. 1견사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앞장서고 가면서도 계속 보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의식을 하네요. 교감을 나누면서 그러고 보면 정말 영리하고 이게 지가 할 일을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안내견으로도 쓰는데 작품견인데 안내견을 쓰면서 손님들 오시면